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조일 알미늄입니다. 조일 알미늄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두 분 모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미늄의 재발견이라고 해서 알미늄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들썩거리고 있는 것 잘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의견,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한 분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조일 알미늄이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변신하고 있는 것도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조일 알미늄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뭐 속보 나오는 거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카불 공항 테러와 관련해서 대국민 연설을 조금 전에 한 5분 전 정부터 시작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테러리스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카불 테러로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현재까지 집계된 인원으로 9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15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 카불 테러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용서하지 않겠다. 테러리스트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어떤 대책이나 대응 방안이 나오는지는 또 속보가 나오는 대로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자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좀 좋지 않고 좀 가슴 아픈 일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어떤 미국 쪽에서 어떤 대응이 나올지도 계속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조일 알미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조일 알미늄이 어제 거의 25% 정도 상승했나요?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장중에는 뭐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조일 알미늄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좀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실까요? 나현진 대표님이. 네.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는 네. 먼저 재하청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롯데 알루미늄이나 뭐 동일 알루미늄 그리고 삼화 알루미늄 이런 곳에 이제 제조용 알루미늄 판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여기서 그 의미하는 바는 네. 마진율이 굉장히 낮은 회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한 7월 달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이 업체가 2차 전지용 양극박에 들어가는 소재를 공급한다는 그 뉴스에 따라서 계속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7월에도 한번 뭐 상한가도 한번 나왔었던 네네.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또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그 원동력으로 이제 상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작던 그 알루미늄 이제 재하청 업체에서 그러니까 2차 전지용 양극박을 생산하는 업체로 좀 신사업 모멘텀이 붙어서 좀 이게 어제도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일단 보시면은 어제 나온 그 뉴스로는 롯데 알루미늄하고 손을 잡고 네. 양극박을 이제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일 알루미늄은 이제 롯데 알루미늄에 이제 양극박에 들어가는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재하청 업체이긴 하지만 그 생산하는 규모가 5천 톤에서 뭐 한 8만 톤 가까이 8배, 그러니까 4만 톤 정도까지 증가를 할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한 8배 정도의 생산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멘텀이 돼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보면 포워드 PER이 뭐 한 8.9배, 뭐 2분기 정도만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의 저평가 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붙으면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조일 알미늄 일단은 알미늄 사업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를 이제 공급한 알미늄 롯데 알미늄에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또 상승 모멘텀이 한 개 더 붙어줬네요. 자, 그렇다면은 김민수 대표님 뭐 조일 알미늄 현재 뭐 실적이라든지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오늘 알루미늄 특집입니다. 네. 네.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네. 앞서 팀장님 얘기하셨듯이 DI 동일 같은 경우 동일 알루미늄 부각 저희가 한때 많이 달았었죠. 네. 이 종목. 그리고 삼화 알루미늄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탄력이 가장 또 강하게 나오는데 가장 큰 배경은 알루미늄 가격의 강세입니다. 원자재 가격 중에서 독특하게 몇몇 비금속이 이렇게 강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알루미늄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생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한 원자재가 있으면 이를 가격에 전가시키게 되죠. 그런 쪽에서 충분히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 흐름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알루미늄은 가장 많이 어디 쓰이죠? 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네. 안 보고 계시길래. 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자동차용 소재, 뭐 건자재, 주방용 기구에 많이 쓰이죠. 그쵸. 네, 많이 네. 보셨죠? 네네. 네. 네. 근데 이런 쪽으로 갔었을 때 지금 최근에 많이 부각받는 게 차량 경량화 소재로 많이 쓰입니다. 또 GS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예전엔 전선을 쓸 때 구리를 많이 썼었죠. 네. 근데 이거 말고도 알루미늄을 소재로 해서 전선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만 한 만큼 이런 각종 다양한 소재로 쓰일 수 있는 용도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차량 경량화 쪽이 가장 많이 수요가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영업이익이 72억 나왔는데 시총이 1,900억이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실적 나오는 부분 대비해서는 그렇게 아직은 비싸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추가 상승 여력을 더 타진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알루미늄의 재발견이라는 의견을 주셨고 아까 나현진 대표님은 또 2차전지 소재업체로 변신하고 있는 이 조일 알루미늄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한번 더 기대해보자. 오늘 시장에서도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한번 조일 알루미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그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